네,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셔서 이제 해주시는 방송은 사실은 저희가 글로벌 시황 뭐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뭔가 그 경제 뉴스 명품 해설을 글로벌판으로 듣는 것 같은. 과찬이십니다. 하고 나서도 약간 과찬인가 싶은 생각이 저도 잠깐 뇌리를 스쳐가긴 네. 했습니다만 충분히. 네. 그래서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아유, 뭐, 보기에는. 감사드리죠. 근데, 꼭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네. 혹은 뭐 매일 업데이트해서 투자를 매일매일 단타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묻어두고 보시는 예. 분들도 아마 장 매니저님 거는 오늘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군 네. 하는 업데이트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 노력 좀 하죠. 그러니까 이제 뻔한 얘기나 뭐 헤드라인 갖고 오진 느껴져요. 않으려고 좀한번더 뒤져보고. 어제도 우리 그 법인세 이야기, 글로벌 법인세요. 네. 그것도 저도 다 들여다봤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뉴스, 다른 나라 뉴스. 그렇게 해주시는 데가 없어요. 약간 어디서 찾았어요, 그런 걸? 좀 깊게 좀한번더 찾아보고 이런 건데, 일단 또이 프로님이 또 워낙 이게 수준이 높으셔서 또 적당히 들고 오면은 이게 무언의 혼남을 또 당하니까. 또 뭐, 그런 말씀을.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자막 달아서 중국어 자막이나 일본어 자막 달아드려도 네. 그 나라에서도 좋아할 것 같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평소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냥. 예. 오늘은 미국 쪽 뉴스가 좀 많습니까? 네, 오늘도 좀 미국 쪽 뉴스가 많고, 마침 또 커리큘럼 보니까 또 중국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뒤에 나오시니까, 예, 좀 간단히만 오늘 특징적인 거 짚고 가죠.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는 조금 내렸네요. 좀 재미없었어요. 지수는 뭐 상해도 한0.54% 내리고, 심천도 한0.98% 내리고, 뭐 항셍 지수만 한0.02% 내리긴 했는데, 또 항셍 테크 지수는 또0.77% 내렸거든요. 오늘 또 내리는 것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백조 업종이 좀 약세였거든요. 백조 업종은 어쨌든 뭐 기주모태주부터 해서 굉장히 큰 주식들, 또 오량액이 심청에선 또큰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기주모태주도 오늘 한3.5% 빠졌고, 대형 백조 기업들도 4에서 7% 빠졌는데, 제가 그동안 좀 미처 못 봤던, 오늘 저희도 이제 중국 시황 마감한 박수진 연구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소형 백주 기업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상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정방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이, 여기가 이제 저희가 두슬라가 있었다면 여기는 술슬라? 뭐 많이 백주니까 올랐어요? 뭐 백슬라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랠리를 했었고, 그게 오늘 약간 뭐 마감의 신호인지 그런 중소형 백주 기업들이 시세가 마감되면서 하한가를 갔어요. 작은 술 회사들. 예, 오늘 우리도 좀 약간 두슬라가 꺾였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런 술 회사들이. 일단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수정방, 중국 여행 갔다 오시면 한 번쯤은 사오셨을 법한, 이게 보니까 바닥에서는 한두배 올랐고, 당연히 일단 신고가는 기본이고요. 연초 대비해서도 한 50% 올랐었는데요. 이게 하한가를 갖고 오늘 서더양조라는 기업이 있대요. 예, 서더양조. 이거는 차트 보면 아찔한데, 바닥에서 네배 올랐어요. 뭐한 2, 3월이 바닥이었는데. 와. 그러니까 진짜 슬라죠, 슬라.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3배 가까이, 한 2.7배, 2.8배 이 정도 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아직 그 기주모태주부터 대형 그 백주들은 전고점은 아직 못간 상황이거든요. 반등이 약간 했지만. 진짜 약간 그런 식, 그런 뭐밈 주식처럼 갔던 그러네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하한가에 가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투심도 좀 나빠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많이 올랐 넌 이런 일이 있었다.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이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나마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그동안 조금 고생을 했던 비아디가 홀로 분전을 했습니다. 심천 기준으로 6.5% 올라서 200위안을 탈환을 했고요. 전고점이 아직도 한 273위안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지만. 오늘 같은 날 분전하려면 좋은 뉴스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들이 쭉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BYD 데이터가 괜찮았는데, 뭐총 판매량은 5월 데이터예요. 뭐 46,295대. 그 중에서 신에너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는 32,800대. 그 중에서 순수 전기차만도 18,711대를 팔았는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100% 이상은 뭐 당연한 거고, 전월 대비에서도 뭐 20, 30% 증가를 다한 수치인데요. 신에너지와 순수 전기차는
이게 뭐 니오나 그 샤오펑 리오터 이 3인방이 5천에서 7천 대 정도를 한 달에 팔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만 18,000 대면은 굉장한 거죠. 예. 또 중국의 지금 전기차 판매량으로 빅3는 테슬라 그리고 상해 GM 우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상해 자동차와 GM과 우링 자동차가 협작을 한 여기서 홍광민이라는 조만한 한 500만 600만 원짜리 차를 파는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것과 BYD가 빅3인데 뭐 데이터가 잘 나왔던 거고요.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 보도한 신화, 중국의 이제 인터넷 언론 그런 언론 신화에서 좀 보도를 하고 나서 로이터에서 보도가 된 다음에 좀 많이 퍼진 것 같은데 뭐 약간 우리가 들으면 또 아 또 그 뉴스냐 싶긴 한데 이제 애플이 CATL하고 BYD한테 배터리 공급 논의를 진행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물론 아직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네. 봐야 되는데 리튬 인산철 쪽으로 관심이 있다 애플이 있다. 이런 뉴스 언론 보도로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거 몇 달 전에 겪었지. 그 뭐 많은 업체가 겪었지. 일본 업체 뭐 저기 뭐 폭스바겐도 겪었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나쁜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뭐 BYD도 좋았는데 중국의 전기차 데이터가 나오면 또 우리가 궁금한 회사가 있죠. 또 테슬라 있습니까? 테슬라는 요즘 실적이 별로 안 좋죠. 네, 이게 테슬라 판매량이 일단 어떤 그 외신 뉴스 지금 뜬 거에는 뭐 전 4월보다 뭐 29% 늘었다 이런 그거는 잘못된 분석이고요. 판매량 말씀드리면 중국 내부에 판매된 데이터 요거 중국 좀 테슬라만 쪽에서는 또 메리츠 주민의원이 좀 업데이트 해준 거 데이터인데 중국 내부에는 21,936대를 팔았어요. 네. 그리고 수출을 11,527대를 해서 합산하면 한 33,463대인데 4월에 어쨌느냐? 일단 3월부터 보면 3월은 중국 내부에만 35,478대를 팔았습니다. 예. 근데 4월에는 중국 내부에는 25,845대. 그다음 수출을 14,174대를 해서 4만 대 넘게 팔았어요. 수출까지는. 예. 예. 근데 이게 5월로 갔는데 합산해도 한 33,000대니까 좀 줄었고 중국 판매량도 25,000에서 22,000대 정도로 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뉴스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한 3% 정도 시간에서 뜨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뭐 9,800대. 5월에 9,800대. 이거 말한 놈 누구냐? 나와. 미국의 IT 매체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데인데요. IT 더 인포메이션. 이거 나와. 이거 엎드려 뻗쳐.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얘네가 얘기한 거는 네. 판매량이 아니라 주문량이긴 했어요. 다르죠. 왜냐면은 주문한다고 테슬라가 바로 나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르죠. 몇 달 있다. 웬만한 자동차 회사는 그게 같은데 네. 요즘은 좀 다르죠. 그래서 주문량이긴 하지만 이거를 사람들은 판매량으로 받아들였던 건데 그거보다 잘 나오니까 오히려 네. 지금 오늘 한 3% 정도 뜨는 그런 뉴스가 그 돼버렸고요. 일단 어쨌든 실제 중국 내부 판매량이랑 수출이랑 합친 총 그 판매량도 부진한 데이터긴 해요. 하지만 기대치를 지난주에 확 낮춰놓으면서 예. 테슬라는 어쨌든 오늘 조금 상승으로 방향을 좀 잡은 중국에서 모양입니다. 테슬라 잘 안 팔리는 이유는 다른 경쟁 차 때문입니까? 아니면 테슬라에 대한 반감? 반감이 큰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저기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네. 테슬라 차 끌고 다니지 마라라는 그 지침이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지침 알려진 걸로는 명의를 넘겨라. 아예 그냥 처분해라. 라는 정도까지 지침이. 공무원들은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예. 그냥 뭐 집에도 파킹해 두지 마라. 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예. 뭐 어쨌든 중국이 큰 시장이긴 하니까. 근데 물론 뭐 중국 안 팔려도 수출은 다 되긴 되겠죠. 그래도 계속 팔로우업은 해야 되는 데이터, 6월 데이터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뉴스도 좀 들어보죠.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일단은 야,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죠, 우리 시각으로. 뭐 밤중에. 예, 예, 예. 새벽이었습니까? 예. 아두카두마. 어제 확률 반반이었어서. 네. 조금 사둘까? 뭐 이제 그러니까요. 동전 던지기 도박하는 생각으로 예. 했는데 사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증권가는 반반이었고 의사들은 한 60%, 네. 회사는 99.9% 확신을 했었는데 일단 승인이 났습니다. 약품명은 이제 아두햄이라는 이제 브랜드명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네. 이게 어쨌든 그 우리가 알츠하이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응집을 억제시키는 최초의 치료제입니다. 네. 기존에 그 약이 한 4개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의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뭐 약품명으로는 뭐 아리셉트 제일 많이 팔린 게 예. 도네페질 방식 성분명 도네페질이고요. 그다음 나멘다 성분명 메만틴 뭐 아마 주위에 좀 그런
그 어르신 있는 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 네. 이런 약들은 원래는요. 치매 환자들이 이제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나 뭐 타우 단백질인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가 자꾸 감소가 된대요. 이분들은 이게 떨어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감소되지 않도록 농도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치료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급격히 악화되는 속도를 막는 뭐 정도. 막지도 못하고 그 일단 지금 아두카도마면 막아주는 건데 그냥 그 그냥 대증요법이라고 봐야 되죠. 그냥 이 감소되는 거는 이렇게 복돋아 주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몸에 내부에 무슨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상해지면 그걸 호르몬을 잡아야 되는데 연고만 네. 계속 갈라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그런 되는데 예, 예. 근데 그런 약들도요. 그 이제 오리지널 이제 피크 세일즈라고 해서 이게 허가는 다 끝났어요. 애들은 이제 예. 허가가 그 특허가 남아 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세일즈 가격을 합치니까 80억 달러예요. 예. 요 그 도네페질만 40억 달러 1년에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한 거죠. 이 얘기는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돈을 쓸 의향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두카도마비 이제 승인이 되면 25년의 예상 매출액을 한 43억 달러 정도 한 5조 원 정도로 예상들 했었는데 근데 기존에 보여줬죠. 80억 달러를 쓸 수 있는 시장인 거를. 근데 예. 그보다 플러스 알파겠죠. 왜냐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면 이제 저희 이제 김승민 위원 요 담당하는 김승민 위원이 그렇게 되면은 그 M&A 같이 이 아두카도마비를 예. 상한다고 했을 때 80억 달러로 가정해서 PSR 한 4배에서 6배 정도를 줄 수 있으면 이 M&A 가치만 한 320억 달러에서 480억 달러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올라서 바이오젠 시총이 59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일단 환자를 갖고 계신 이제 가족분들은 더더욱 기다리겠죠. 우리나라는 언제 될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두카도마비 퍼스트 인 케이스를 뚫어준 거예요. 조금 부족한 데이터라도. 왜냐면 FDA도 그걸 본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보여줬으니 이제 베스트 인 케이스로 가고자 하는 엄청난 이제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죠. 더 좋은 데이터로 가져가서 이 시장을 내가 먹어야지 하는. 왜냐면 이거는 약한 데이터는 조금 떨어지니까. 예.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후속 약도 뭐 에자이랑 바이오젠이 같이 연구하는 뭐 BAN2401 또 일라이 릴리도 어제 릴리도 10% 올랐어요. 도나네맘이라는 거 이제 항상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타우 단백질 억제하는 바이오젠 릴리 에브비도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보면은 왜냐면 이게 바이오에피스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끈끈한 관계죠. 근데 저희 김승민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이거를 생산 공장 준비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스랑 노스캐롤라이나에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바이오젠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할 거고요. 예. 북미랑 유럽을 커버하겠죠. 근데 어쨌든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 기준으로는 우선 순위의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젠 둘 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당연히 가질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 뭔가 이게 이런 데서만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약이? 그렇죠.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똑같이? 예, 예.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자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 건 맞다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김승민 위원 얘기가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데가 지금 좀 침체돼 있어요. 또 성장주다 보니까 주가도. 예. 근데 이게 이런 블록버스터. 굉장히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면서 산업이 한 번씩 붐업이 돼 왔었는데 2014년에 이제 길리어드에서 C형 간염 치료제 획기적인 걸 냅니다. 뭐 소발디랑 하모니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 근데 이게 또 비운의 약이 돼버린 게 이 약이요 지금은 잘 안 팔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한 달 정도 먹으면 완치돼 버려요. 그래서 C형 간염은 이제 완치되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게 제약사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완치를 시켜줘. 저도 약간 뭐 피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한 10년 넘게 먹고 있는 약, 매일 먹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뭐 혈압약 똑같죠, 이런 가렵고 것들. 두드러기나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은 좀 역사적으로 사라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때 한번 붐업이 됐었고 업계가 2018년에 머크의 키트루다가 나오면서 지금 다 항암제 뭐 난리죠. 면역 항암제 그리고 예. 작년에 코로나 19 백신 이렇게 한번 붐업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신경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서 예. 엄청난 붐업을 일으킬 수 있다. 업계 바이오 산업에도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한번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서도 이 약 비슷한 약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도 갖고 와서 보험 적용 받아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이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알츠하이머의 그 사회적 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예. 간병 시설을 짓고 간병인들한테 비용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만 연간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럼요. 거기다가 보호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조금 그 어려움까지 그 수치화할 수 없는 것까지 하면 이 약은 사실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이 혹자는 네. 그 뭔가 잃어버린 20년에서 자꾸 못 벗어나고 생산성 안 좋아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먼저 빨리 고령화 됐는데 그 고령화된 가족들을 네, 네. 한참 생산성 높은 제 나이 때의 사람들이 가서 케어하고 하느라고 그렇죠. 거기서 손실되는 생산성이 굉장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예.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로봇을 빨리 그 그렇죠. 대개 이제 그 케어를 네. 보통 그냥 국가에서 하든가 아니면 네. 뭐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네. 본인이 다 챙기고 하는 게 미덕인 나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동양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살짝 이제 그런 쪽도 좀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빨리 좀 나와줘야 그러게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그리고 네. WWDC 있었는데 좀 조용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사 유영호 의원이 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네. 하드웨어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맥북 프로도 안 나왔고 AR 글래스도 안 나왔고 OS에 대한 업데이트만 나왔는데요. 예. iOS 15 소개가 됐고 맥 OS 새로운 버전, 애플워치 OS 버전 이런 것도 소개됐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제 연결이나 공유에 그런 집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 생태계를 확장하고 애플 생태계를 강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이 애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이게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영상 통화인 페이스타임이란 게 있어요. 저는 네, 이제 예. 갤럭시 유저라서 이제 좀 생소한데 이거를 줌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음악이나 문서,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고 네. 스트리밍 방송까지 한 명이 틀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윈도우 사용자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애플이 이런 적은 별로 없었죠. 그럼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영상통화 페이스타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 이제 방을 만들 수는 없는데 URL을 보내주면은 할 수 있게 예,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그들과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들끼리만 회의를 하면 이거 아예 못 쓰잖아요. 그 원래는 영상통화였는데 네. 그 이거를 아예 줌처럼 그런 기능 그런 플랫폼만 시켜버린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하고 또 iMessage에서는 뭐 텍스트를 사진으로 찍으면 그거를 바로 뭐 변환해 주는 걸 만들었다고 하고 맥 OS 새로운 버전 이제 몬테레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맥북이 있고 뭐 iMac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거를 네. 연결해 놓으면은 내가 마우스 하나로 세 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OS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 공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모든 이제 애플 기기를 묶는 이런 네. 것들로 이제 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제품 공개는 어쨌든 여름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줌이라는 회사도 주가가 요즘 어떻게 돼야 될지 스스로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사용량이 적어지고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것처럼. 네. 급해서 일단 줌 쓰긴 썼는데 그렇죠. 더 이제 사실 만들면 만들기는 쉽잖아요. 네, 어떤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회사든 네. 경쟁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그게 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강력한 경쟁자가 강력한 나왔네요. 경쟁자 있는데 네. 문제는 줌이 그동안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섯 명 일곱 명 회의하려면 그냥 줌으로 하는 게 예의죠. 네. 나만 쓰는 어떤 솔루션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그 중에 불편한 분이 생기면 그렇죠. 그냥 알아서 써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을 좀 지켜줄 것 같기는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쉽지 않겠죠? 네. 어쨌든 또 열심히 어떻게 또 열심히 방어하는지 참 남의 일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네요, 그죠? 야, 누가 이길까? 또 주문 고민 좀 되겠다. 또 이런. 그걸 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산업의 변화를 그렇겠죠. 읽어야죠. 예. 그게 투자자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멋있게 하십니까? 아, 고맙습니다.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예. 거시경제 지표가 고용 통계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요? 네, 일단은 예. 이건 사실 어제 잘린 얘기라서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지난주에 어쨌든 미지근한 고용 지표가 지금 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이제 5월에 그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 65만 명 증가 예상인데 55만 9천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바로 전날 ADP 민간 고용 이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예. 여기서 65만 명 증가 예상에 97만 8천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네. ADP 민간 고용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자꾸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근데 뭐냐면은 일단 뭐 비농업 고용 지수는 당연히 노동통계국에서 만드는 거고요.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전국에 한 14만 5천 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게 미국 급여 근로자의 3분의 1을 커버한대요. 네. 뭐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죠. 그리고 6만 가구 대상으로 실업 정보까지 그 수집을 해서 실업률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 ADP라고 하는 회사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인데 1949년에 설립된 인적 자원 관리 솔루션 제공 업체이다 보니까 급여 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그렇죠. 회사구나. 그렇죠. 급여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려 40만 개 기업 근로자 5명 중에 1명을 커버하는 네. 굉장히 큰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ADP가 이렇게 써있대요. 이분들은.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디스 애널리틱스라는 데랑 공동으로 이걸 한번 맞춰보는 거죠. 네. 자기들은 이 방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자꾸 틀려요. 근데 문제는 원래 격차가 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는 자꾸 이게 자꾸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꾸 틀려요. 어디 하나가. 얘네가 원래는 일부러 그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 하루 전날 또는 이틀 전날 발표를 하거든요. 네. 자기들의 예지력을 좀 뽐내면서 그 데이터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야, 문제는 왜 그럴까? 둘 다 전수조사는 아니니까 어차피 예. 네, 진실은 알 수 없겠지만 네. 틀리면 누가 욕먹을까요? 무조건 ADP가 욕먹습니다. 먼저 그렇지. 괜히 놀랬잖아 너 때문에. 무조건 ADP가 욕먹고 일단 노동통계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타겟을 가장 최적화돼서 뽑을 수 있는 네. 능력이 있잖아요. 데이터 주시오 하면 줘야 되니까. 네, 예. ADP는 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 고객 사건만 써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앞으로도 보실 때 ADP 보시고 참고는 하되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날 나오는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고용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증권맨들이 이제 이그전 한 장짜리 많이 보거든요. 이은택 예, 팀장님, 예. KB 이은택 팀장님 거. 지지난주에 또 재밌는 데이터를 한번 소개해 주셔서 고용과 관련된 게 이게 경기가 좋을 때요. 노동 참여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노동 참여율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노동 참여율이라 하면은 인구 중에 그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 좋을 때 예. 높을 것 같은데요? 낮았어요. 낮은 게 정답이라는 거죠? 네. 경기가 좋을 때 노동 참여율이 떨어졌었는데 이건 이제 왜 그런 거 봤더니 젊은 층하고 노년층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경기가 좋을 때를 일단 젊은 층을 가정해보면요. 약간 경기가 좋을 때 이런 친구들 많죠, 주변에.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좀 이렇게 아쉬울 거 당장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또 취업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뭔가 내 꿈을 찾아서 뭐 해외에 뭐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늘어난다면 유학을 간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오히려 경기가 불황이 오면 네. 야 꿈이 밥 먹여주냐 당장 어디라도 취업해라 예. 이런 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예, 실제 데이터로 이게 검증했다는 거고 노년층은요 이게 복지 정책이 확 커지면서 은퇴를 빨리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도 보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 뭐 집값 오르고 주식값 오르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은퇴가 됐다가 뭐 간당간당 50대 뭐 이런 분들이 아예 뭐 그만하지 뭐 이참에 뭐 이런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이 당연히 회복은 되겠지만 이게 생각만큼 조금 지금 약간 어쨌든 뭐 이런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은 참고만 하자.
그러니까 왜 요즘 이렇게 일자리가 빠르게 안 느느냐. 네. 작년 이맘때 망가진 일자리 다 회복해야 되는데. 네.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드는 게 제일 이제 흔하게 나온 게 실업급여 너무 많이 주니까 그렇죠, 버릇 나빠져서 그렇다 1번.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가 취업을 못하지. 네. 이것도 있었고 오늘 말씀하셨던 주식이랑 코인이랑 대박 나서 꽤 은퇴하는 것 같아 일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있고 또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노년층이 많아지고 이분들은 안 그래도 은퇴하려고 그랬던 분들이야.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도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 좋으니까 고르고 있네. 네. 직장들을. 네 맞습니다. 야 상상은 다양하게 이제 되는 거긴 한데. ADP 고용보고서라고 하는 게 또 별도의 통계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항상 하루 전에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나와서요. 예. 그때는 또 놀랬긴 했었어요. 목요일에는 이 데이터 또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요즘에는 과도하게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엇박이 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삐끗한 다음부터는 경제 지표의 예측력. 네. 심지어는 실적 예측까지도 맞습니다. 뭐 한 40% 오차는 그냥 뭐 잘했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리면은 어제는 제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또 그 우리 장 엔젤께서 미국의 내부의 그 최저 법인세율 15%도 중요하다. 예, 누가 타격을 받는다. 많이 받을 거냐.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예.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야 이것도 어제 다시 보셨어요? 아, 항상 모든 걸 다 모든 뭐 주말 프로까지 진짜 한 털도 안 빠지고 다 보죠 저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네. 네, 팀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니 또 그건 또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접근합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게 바이든이 공화당하고 그 인프라 부양책 협상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네. 걸 했냐 포기했냐면 법인세 인상 계획을 포기했어요. 21%인데 예. 원래 28, 25, 아예 21로 포기를 하면서 그 대신 최저 세율을 15로 올리자 우리나라도.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각종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15%는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익이 났어도 세금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죠. 있죠. 각종 세액 공제 이런 거 많이 해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카드로 낸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법인세를 포기했어요, 인상을.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 세율이 낮은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반도체 팻밉스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이런 거 해줬던 데는. 그리고 또 R&D 많이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엔비디아 말씀하셔서 보니까 물론 재무회계랑 세무회계는 다릅니다만 그냥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엔비디아 세율은요 5%를 밑돌아요. 요즘 이런저런 계속 몇 년간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가 보군요. 몇 년간 물론 세무회계 재무회계는 다르겠지만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겠네요. 그리고 보면 퀄컴도 한 자리 쓰고 AMD는 심지어 돌려받고 있는데 지금 한 작년 올해랑 올해는 그래요.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적자 났던 것도 빼주는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이럴 수 있었잖아요. 아니 반도체 밀어준다면서 예. 왜 세금 올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해결책도 유영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단 보면 치프 아메리카라고 해서 지금 560억 따로 네. 준비해놨죠. 예. 지금까지 R&D 비용을 세제 혜택으로 까줬잖아요. 그냥 아예 돈을 쥐어주는 거죠. R&D 그냥, 비용. 보조금. 네. 그냥 보조금. R&D 비용으로 예산해서 그냥 줘버리는 거죠. 론도 아니고 그냥 그랜트로. 그러니까요. 예. 세제 혜택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하기야 뭐. 예. 그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산업 전반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는 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른 기업들이 세금 네. 부담이 생기면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반도체 지출을 줄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세율 인상 21%에서 28이나 20으로 올리는 거 네. 포기했다고 그럼 이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했던 것만큼은 그렇죠. 아니니까 그 다른 전반적인 산업의 법인세율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네. 이게 뭐 바이든이 변심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빵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어차피 뭐 세액공제 받는 것도 없고 맞아요. 이미 뭐
세율이 높고요. 오히려 20일에서 28로 가는 게 걱정이었는데. 걱정이었죠. 네. 이래저래 세금에 대한 걱정이 그냥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별로 약재가 아닌 것들로만 자꾸 나오긴 하는데. 되게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뭐라고 그랬죠? 더치 샌드위치? 네네. 투 아이리쉬 뭐 더치 네네. 샌드위치 그거 작년인가부터 정말 다 포기하고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어요. 있다더군요. 예, 그 실적이 20년 어차피 20몇 퍼센트 세금은 그럼 낼 각오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펀 기업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싶네요. 반도체 기업들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식의 보조금 R&D를 다른 식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보조금 받는다면 적자 기업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냥 그 캐시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요. 예, R&D를 그렇게 지원해준다. 지원해주면 네. 너희들 남는 돈에서 쓰는 거 세금 깎아줄게보다는 훨씬 좋죠. 남는 돈 우리 어차피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있을 테니까. 야, 이런저런 많은 변수가 되겠네요. 네. 야, 고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같이 그냥 쭉 읽은 후드탐. 네. 감사합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너무 잘하시면 본사로 뽑혀가더라고요. 딱 여기까지 텐션 지켜주세요. 아, 저는 꼭 현장에서 걱정돼요 정말.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영업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또 이제 미래에셋 방송. 아 방송이요? 방송. 아 네.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희도 미래에셋에 네. 유튜브 방송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 없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